어디에서 떠나겠지, 그렇게. 어, 백숙 이렇게 할 줄 아는구나. 와. 닭은 혹시 저기는 닭 잡으신 거 아니죠? 전 가기 전에 잡아놓을게. 그것도 백숙용이야. 아, 이거 시골 보면 뭐 저런 거 막 잡아먹더라고요. 아, 오늘 비가 진짜 어제 새벽부터 왔는데 계속 오네요. 와. 오늘도 하루 종일 올 것 같은데. 아, 예, 오늘은 지금 하루 종일 올 기세네요, 보니까. 인물이 좋더라고. 오무새 없던데. 나도 이거 수비 이 양념들이 많이 안 들어가 그런지 맛이 틀리네요. 그 도시가 어떤 거야? 깨울 수가 있어야지, 맞다고. 아니, 왜 깨울 수가 있어? 그니까 다 깨울었는데. 원래 가다가 일어나본 게 잡아보고 있지만, 내가 신경 옮겨가지고. 아, 보통 한 2시, 3시까지 하나 봐. 어차피 하고 또 자면 되죠. 시골 무기는 대빵커요. 큰 무기는 별로 안 무서워. 작은 무기야. 아, 그래요? 빠르고 몸이 좋은데 봐. 그만에는 비 안 오는 거. 예. 야, 이거 배 터지겠는데? 아이고. 비 오는 날은 파전에 막걸리. 이게 딱 공식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 전집 가잖아요. 예, 터져. 야, 못 먹습니다. 아, 일찍 가야 돼요. 아. 와, 빗방울이 제법 굵네. 이번 주 내내 서울에선 비가 왔는데, 이제 그 비가 전라도까지 내려왔습니다. 너 발이 왜 그러냐? 얘네 둘이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거위하고 개하고. 우리 집 개는 굴더라고요. 물어보게. 쟤네들은 지금 거의 물으려고 날린 것 같은데? 어, 쟤가 들어가네? 전 종류가 뭐지? 똥개. 아, 똥개예요. 이거는 진돗개하고 풍장개하고 새끼고. 그래도 안 짖네. 맞아요, 그러더라고. 묶여있던 애들 한번 풀리면은 막 환장하고 돌아댕겨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얘는 안 그래요? 앞에 있는 애는? 나는 바로 쏜살같이를 가물어. 왜요? 닭 잡으러, 우리 잡으러. 한 20마리 물어 죽였어. 얘가요? 어. 아이고. 왜 형님도 걔를 예뻐하진 않네. 아니시네. 어려서는 환장했지. 우리 형님이 그냥 걔를 재밌고. 나이 먹으면 좀. 너 얼마나 똥싸지? 그거 내가 어떻게 치냐?
새끼랑 새끼 밥 안 주고 내가. 그래요? 그래. 그 거위알도 그 똑같이 먹는 거죠? 어, 그 크지. 거위알은 비싸. 일반인 못 사 먹어. 거위 좀 많이 키워가지고 거위알. 예. 저것들이 얼마나 식성이 좋은지 알아? 아, 많이 먹어요? 닭 10마리면 혼자 먹어버려. 아, 알을 낳는 대신에 그렇게 많이 먹어서 후지타산이 안 맞는구나. 안 맞아. 여기도 알을 낳아요? 알을 낳았었던데. 어? 알이 있네 진짜? 여기도 가루 있잖아. 그냥 또 여기 막 다니다 보면, 집에 가다 보면 또 여기도 알 있어요. 알 다섯 개 있구만. 어? 얘는 안 깨졌네요? 이제 낳기 시작한 거지. 오. 알 있잖아. 꺼내다 먹였는데. 이야. 또 여기도 알 있어, 여기도. 이게 닭들이 한 10마리, 한 30마리 깼었거든. 오, 30마리면 진짜 뭐, 알이 한없이 나오겠네. 한 팥이 나와버려, 한 팥이. 계란 먹기가 싫어버려, 진짜. 팔아야죠, 내다가. 돈을 팔아, 팔아. 돈 봐봐, 여기도. 알 봐봐. 몇 개 있는 거야. 손을 못 대겠어. 집에 아니 냉장고에 지금 알이 꽉 차 있거든. 근데 신기하게 냄새가 많이 안 나네. 아이고. 진짜 뿅아리들이네 이거. 유정란이라. 시간이 지나면 아, 닭이 뿅아리가 안에서 커버리지. 이게 놔둬도요? 그러지. 그냥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품어버려. 아~ 한 이제 10일 지나버리잖아. 그럼 닭이 여기 앉아서 품고 있어, 그럼. 이야, 쟤들 막 사람 들어오니까 도망다니 난리네. 여기 닭하고 저기 뒤에 텃밭만 해도 먹고는 살겠네. 그냥 지금은 천국이야. 천국을 넘어서 천지가 음식이 남아 돌아서 썩는 세상이야. 그나저나 쟤는 어떡하냐. 평생 다리 불고 살아야 되겠네. 아이고. 아이고, 불쌍해. 네. 와, 거위가 열심히 듣네. 거위가 내 학생이야. 아, 거위 진짜 열심히. 얘도 맞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 진짜. 저 이놈이 안 먹고 순놈이었잖아. 순놈이 다리 안 부렸잖아. 들어가도 못 해. 쫓아가고 막 물어. 다리가 힘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지.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좀 지대가 높아가지고, 이게 저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래야 민박을 하죠. 비싸, 땅값이. 갑자기 이게 또 치매하고 생각나. 이게 이 나무 뿌리가 말려서 끓이면 그렇게 사람한테 좋아. 이거 뭔데요, 이름이? 우리는 그냥 오또독이라. 근데 오또독 아니고 이거 못이죠, 이거? 네? 못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깻잎. 아, 깻잎이야. 깻잎. 아, 헷갈려. 아, 헷갈리네. 들깨.